조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동사에서 앞에 오는 요 조자가요, 한자로 도와줄 조자예요. 조수의 그 조자가 바로 이 조자인데, 조수가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조동사도요,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냐면요, 여태까지는 문장에서 시간이 바뀌었죠. 과거에 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미래에 할 것이다와 같이 문장의 시간이 바뀌는 걸 보셨는데요. 조동사가 도와주게 되면요, 문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문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다, 능력의 분위기나 상태인 건지, 아니면 해야만 한다, 의무의 상태나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뭐 또 할지도 모른다, 추측의 상태인 건지, 문장의 상태나 문장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바로 이 조동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첫 시간에도 영어의 동사는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여태까지 다양한 시제를 배우시면서 그 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았고요. 이 나머지 한 가지 동사가 바로 조동사, 오늘의 주제인 건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이다 보니까요, 단독으로 혼자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쓰이거나 아니면 일반 동사와 함께 쓰여요. 조동사에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도와주는 동사이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그래서 혼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동사를 도와줘서, 비동사를 도와주거나 일반 동사를 도와줘서 함께 쓰여서 하나의 동사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조동사는 다른 동사와 함께 쓰는 동사지만, 그렇지만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한 문장에서 같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조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이에요. 자, 비동사와 조동사 공통점이 있었어요. 개수가요, 무한대로 엄청 많은 개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몇 개의 소수의 개수로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없다 보니까요, 얘네 자체에 그냥 바로 낫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조동사 뒤에 바로 아주 간단하게 낫만 딱 붙여주시면 부정문이 되는 거죠. I can not, they must not, you should not, 이런 식으로 뒤에 바로 낫만 딱 넣어주시면 부정문이 되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 궁금하면 앞으로 나와라. 기억하시려고 했죠? 궁금하면 주어, 동사 어순에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조동사가 쓰인 문장의 경우 이렇게 주어가 있을 때 주어 앞으로 조동사가 나가주면 되는 거예요. Can you? Should I? 이런 식으로 I should에서 should I? 이렇게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주기만 하면 바로 의문문이 된다라는 거죠.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규칙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조동사 뒤에는요, 항상 100% 언제나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돼요.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시험 문제로 가끔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자, 주어가 she, 3인칭 단수이다 보니까 동사에 s를 붙이는 연습을 우리가 현재 시제에서 많이 했죠. She swims, he swims,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요, 뒤에 조동사를 쓰고 나서도요, she can swims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동사 can이 있으니까요, 뒤에 항상 동사 원형 써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can 자체, 조동사 자체에도 s가 붙는 경우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이건 2인칭이건 3인칭이건 항상 같은 형태로 써주시고, 그 뒤에는 언제나 동사 원형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요, 여기서는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그는요, 분명히 아픈 게 틀림이 없어요 라고 추측을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sick, 얘의 의미 뭐예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영어에 여러분, 아프다 라는 동사는 없어요. 아프다 라는 게 뭔가를 하는 동작이 아니죠. 아프다 라는 동사는 없고요, 아픈 이란 형용사만 있어요. sick은요, 아픈이에요. 단어 의미 외우실 때 의미를 정확하게 외워주시라고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를 드렸죠. 아픈이에요. 얘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he must sick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돼요.
왜요? must라는 이 조동사 뒤에는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요. 이처럼, 하고 싶은 말, 뭔가 그는 아픈, 하고 싶은 말은 다 있는데, 동사가 없을 때, 그때 동사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바로 비동사였죠.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로 한번 써볼게요. 그는 지금 아파요. 라고, he sick. 이렇게만 말을 하면요. 주어는 있지만 동사가 없는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이 되죠. 그는 아픈. 이렇게밖에 의미가 안 되거든요. 그는 아프다라고 하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비동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형으로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동사 뒤에 비동사를 잘못 쓰세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는 뭐뭐이다라고 비동사가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조동사의 의미가 좀더 강해지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걸잘 인지를 못하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리에도 똑같이 비동사가 쓰이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동사에 am, is, are 얘는요, 여러분 비동사의 원형이 아니고요, 비동사의 현재형이에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요, 바로 be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He must be sick.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나 아니면 학원 강의를 할때 학생분들로부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must랑요, must be가 뭐가 달라요? 이 be는 왜 나온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must랑 must be가 뭐가 다른 게 전혀 아니고요. 비동사가 나와줘야 하는 자리에 동사 원형으로 be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